제가 여기 이제 후원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저한테 뭐 주실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가 여러분 마음샘 정신생활센터예요. 저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공간에서 가족회에서 준비하신 티세트에 한번 100%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요. 세상에, 여기서 저 주시려고 이걸 만들으셨대요. 티백 세트를. 어떡해. 그리고 감사의 마음에 편지도 준비했습니다. DJ 수정님, 마음샘 정신재활센터 가족계 회장 김영자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 복날 DJ 수정님을 뵙던 때가 코로나19 발생 반년. 시대적 사회 변화로 모든 교육은 화상 교육으로 바뀌고 대면 접촉이 없어지고 거리두기로 어수선한 지음의 복날이었습니다. 멋진 BJ 수정님의 첫 만남은 자주 뵙던 후원자님과는 다르다는 차이점을 우리 분들이 예민하게 느끼신 거죠. 맛있는 삼계탕도 더욱 훌륭하게 미각을 자극하였고요. 방송인의 색다른 후원자를 벗어나 친근감으로 오는 멋을 우리 마음샘 공동체의 예능 감각이 자극되어 환영의 담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고 손뼉치게 되고 환성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에 DJ 수정님께서도 놀란 표정으로 상상의 분위기라는 듯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을 DJ 수정님께 가족회 임원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맞이하는 삼복에 DJ 수정님을 뵐 수 있을까요? 건강하시고 멋진 방송인 후원자로 발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9일 마음샘 정신재활센터 가족회 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떡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다른 것보다 여기서 되게 감동받았어. 자주 뵙던 후원자님들과는 다르다는 차이점을 우리 분들이 예민하게 느끼셨다고. 내 진심을 느끼신 거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제가 봉사를 처음 시작한 게 장애인분들이거든요. 저도 아픈 구석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거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아픈 거에 비하면 비교하기가 창피할 정도지만 우리 제 진심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휴,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